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다시 한 번 더 1000포인트를 도달을 했습니다. 원래 뭐 이래 1000포인트도 달성되고 하면 막 음악도 빵빵 터지고 뭐 특수효과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정도 이제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특수효과, 그 음향효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0포인트가 달성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스닥 1000포인트가 왔는데, 또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 꼭지가 아니냐. 이제 다시 또 빠질 때가 됐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빠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당연히 또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곧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상당히 극도로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인디언 기호제 지내듯이 빠질 거야, 빠질 거야. 이게 이제 그걸 비 올 거야로 바꿔보면 오늘 비 올 거야, 내일 비 올 거야, 언젠가는 비 올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비 왔을 때 이제 우산을 챙기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비 올 거야, 비 올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막 또 올라갔는데 나중에 한번 딱 빠지면, 봤지? 내가 비 온다 했지?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팩트 없이 그냥 무작정 빠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여전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빠지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지 절대로 악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에서 알려주지 않는 또 시장에서 숨겨져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1000포인트가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이 코스닥 1000포인트를 갈 때가 1월달, 그리고 4월달, 6월달 지금 총 3번 다시 한번 더 현재 관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1월 달에 여기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한번 장중에 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4월 달에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하락한 이후에 이번 6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1월 달, 4월 달, 6월 달 이 총 3번에 대해서 지금 1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이제 셀티룸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이 이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셀티룸 헬스케어는 이때 1월 달, 4월 달, 6월 달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이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 권역을 유지를 해줬어요. 고가 권역 유지를 하면서 이 1000포인트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종목을 꼽아본다면 또 셀트리 헬스케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1월 달에 이 고가 대비해서 4월 달은 좀 더 낮은 자리에서에 대한 마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0포인트를 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더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 가장 높은 자리였고 4월 달이 그 다음, 그리고 현재 6월 달은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이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에서는 1월 달을 제외하고 4월 달, 6월 달 1000포인트를 달성을 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역할은 상당히 비중이 낮아졌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닌 다른 여타의 뭔가가 오르면서 지수를 올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코스닥 150을 볼 건데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코스닥 150과 앞서 봤던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 이 코스닥 종합지수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4월달이 가장 높은 자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월달과 6월달이 비슷한 구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코스닥 150을 보면 마찬가지 1월달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었고, 4월달은 1월달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그리고 현재 6월달은 그보다 좀 더 낮아지는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바꿔서 한번 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코스닥 150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어요. 1월달이 가장 높은 가격대, 그리고 4월달이 그 다음 가격대였고, 그리고 6월달이 이제 그 가장 처지는 모습이었는데,
종합지수로는 1월달, 4월달, 6월달이 똑같은 100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월달 같은 경우에 코스닥 150 안에서도 제약바이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를 올렸다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안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150은 강한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가 4월달에 강하게 상승을 했고 현재도 강한 상승을 뒷받침해주면서 지수를 올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을 얘기할 때 IT와 BT 이렇게 양대축으로 우리나라 시장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바로 BT는 부진하다고 봤을 때 다른 여타의 IT가 그만큼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야지만 이것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다시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루면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1월달에는 상대적으로 IT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못 보였습니다. 그죠? 그럼 1월달에 코스닥 1000포인트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제약바이오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4월달에 이 코스닥 150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음에도 제약바이오는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코스닥 IT 종합 종목군들도 강한 상승분 거래량도 많이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지수를 봤을 때도 4월 달에 많은 거래를 이루면서 반등을 이루었었고, 그러면 이 반등 자체는 IT 업종과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월달에 다시 한번 더 현재 상승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6월달에도 지금 현재 IT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대표님 IT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왜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렸다면 지금 4월달과 6월달은 IT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지금 지수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잡아야 되는 것이 자 코스닥 150 관련된 대형주들보다는 현재는 뭐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올려줬다? 바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올려줬다. 자 이것도 팩트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닥 150 종목군들이 현재 강세를 보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벌써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것만을 보더라도 5월달, 6월달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코스닥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 한계점을 찍고 빠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일단 공매도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하러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왜냐? 현재는 대형주와 코스닥 150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진을 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 아니라고 봐야 되죠. 결국 중소형주 그리고 IT 쪽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상승이 지수를 땡겨 올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은 신고가를 가능성은 높은가 낮은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자, 5월달과 6월달 공매도에 대한 영향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빠졌어요. 지수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줬단 말이지. 1월달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조금만 움직인다 생각해보죠. 제약바이오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지금 지수는 강하게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G7 정상회담이라든지 다른 여타 유럽의 정상회담 국가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항상 백신과 방역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장에 이끌어왔던 것이 개별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그럼 이런 흐름은 유지가 될 것인가? 유지가 저는 된다고 봐요. 아직도 IT 기술주라든지 개별 중소형주들에 대한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재료라든지 테마에 대한 부분도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했던 얘기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했던 것들도 오늘 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꺾이지 않는다 했죠. 다시 한 번 더 강한 재료에 대한 흐름을 타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전일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전장 부품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 번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현재 재료가 일부라도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이는 것처럼 시장 자체는 재료와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종합해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가 다가 아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영향을 많이 안 줬어요, 지수에. 공매도에 영향이 있었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그에 따른 낙폭과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만약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왔던 날이 있어요. 삼상 통과됐다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는데 그 반등이 아직 안 꺼졌거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주, 요번 주죠. 월요일날 강한 상승세를 한번 5%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 갭은 메꾸지만 그 하단으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충분히 다시 한번 돌려서 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 경직성 이미 나왔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 여기서 제약바이오나 시카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공매도의 영향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만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충분히 지금 지수는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오늘 999.29포인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수를 나쁘게 보지 말자. 비관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뭘 먹고 산다고요? 바로 꿈을 먹고 산다 했어요. 주식을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꿈을 꾸면서 즐거운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코스닥 신고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항상 이 코스닥이 좋으면 이제는 무조건 코스닥만 해야 되느냐 라고 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우증시가 빠지느냐? 아닙니다.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다우증시가 시간차를 두고 또다시 한 번 더 동조화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다우증시가 올라가면 시간차를 두고 나스닥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수가 그만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코스닥과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세다는 거지 코스피는 여기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코스피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차는 코스닥과 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우상향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더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 조금 더 빠져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출판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덥던데요.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구매 사이트를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그 리뷰를 적으신 인증샷을 찍어서 아래 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쿠폰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시원한 여름,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즐거운 주식 공부, 그리고 건강한 주식 계좌 함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